자, 23번. 다복한 가정이 나왔어요. 다복한 가정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2학년들 시험은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고, 감옥주어, 진목주어는 시험이다. 알겠습니까? 네. 나를 믿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가 길어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어떤 원리에서 안 좋다? 5형식은 몇 형식이다? 1형식 플러스 2형식이다. 기억나니, 안 나니? 안 나죠. I found. 다 book is. 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러면 자, 나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책이 쉽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형식? 5형식. 근데 잘라놓고 보니까,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I found. 다음에 이게 뭐가 돼? is가 생략됐다. 그럼 몇 형식이 된다? 2형식이 되죠. 나는 알았습니다. 책이 쉽다는 것을.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5형식은 몇 형식 플러스 몇 형식이다? 1형식 플러스 2형식. 그러면 주어가 길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렇겠지? 그러면 여기만 띄워놓고 봤을 때 여기가 주어가 길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의 원칙에서 오는 거야. 알겠지? 단 자리가 무슨 자리일 뿐이야? 목적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이름만. 원칙은 뭐하고 똑같다? 가주어 진주어하고 똑같다. 입을 크게 벌려. 뭐하고 같다? 가주어, 진주어. 입을 크게 벌려라니까 소리는 안 내고 이러고 있어요. 내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장. 그런데 니네한테 내가 가르쳐준 거 있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딱 비교하는 방법은 있다겠지? 가주어, 진주어는 따라 it-be형 to it-be형 동명사 it-be형 that. 알겠죠? 가, 목적어, 진, 목적어 남겨세요. 따라합니다. think. 또 뭐 있었어? believe. make. find. consider. 자, think, believe, make, find, consider가 나와 있고, 여기가 is이 나와 있으면, 90%, 90%는 가, 목적어입니다. 알겠지? 가짜 목적어야. 여기도 봐. 자, I think가 나왔어요. I think가 나오고 is 나왔죠? 이건 90% 가목적어야.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격보.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의무라고요. 뭡니까? To support my family.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알겠죠?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이쁘게 생겼다. 아들, 딸만 둘입니까? 딸만 둘. 정말 행복하겠네. 우리 딸만 둘 손 들어보세요. 딸만 둘. 딸만 세. 그 집은 아빠가 불행합니다. 그죠? 아빠 혼자잖아요. 그죠? 자, 아들만 둘 손 들으세요. 정말 불행합니다. 아니, 아들만 둘 딸 하나잖아. 그건 괜찮지. 그건 괜찮지. 아들만 둘. 나머지 없다. 아들만 둘 손 드세요. 아들만 둘.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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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몇 살 차이? 두 살이요. 두 살? 두 살? 같은 반이에요? 야. 아들만 둘인 사람은요, 엄마가요, 부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부처님. 나는요, 아들만 둘이 키우면서 이사를 세 번을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층에서 어떻게 너무 쫓아와가지고. 쫓아왔는데 경찰이었습니다, 또. 반항을 할 수 없었어요. 총을 내놓고 죽여버리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밑에 쫓아온,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꿈은 1층으로 이사하는 게 내 꿈이었어. 남들은 위층으로 가는 건데 나는 1층으로 가는 게 꿈이었고요. 그래서 막 전원주택을 알아봤습니다. 전원주택을 알아봤는데 전원주택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잔디 깎기가 싫더라고요. 그 전원주택에 풀 누가 매야 되니? 내가 매야 되죠. 잔디 누가 깎아야 되니? 내가 깎아야 되죠. 농약 누가 쳐야 되니? 내가 쳐야 되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꿋꿋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뒤꿈치 들고 다녀. 지금도 이렇게 다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띠글레 내가 대가리 바가 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대가리 바가 시켜놓으니까 1학년에는 대가리 바가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더라고요. 검도학원에서 배웠는 거예요. 대가리 바가를 잘하더라고요. 예준이처럼. 초등학교 1학년은요, 대가리 바가를 모르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고 대가리 바가를.
그래서 내가 어 그래 이게 대가리 버거구나. 자 네? 뭘못 얻네요. 자 죽이고 싶습니다. 뭘못 얻네요. 자 여러분이 나 보시고 그런 소리 하세요. 알겠죠? 다음에 아들만 두 개를 낳고 나한테 오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귀여워 죽겠다. 한번 해보세요. 귀여워 죽겠습니다. 자, 죽이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어요. 자, 데르소트. 자, 아빠가 생각합니다. 됐어. 노멀 패밀리 아우팅. 조용하세요. 자, 투고로 카 레이싱 이벤트. 이렇게 됐어요. 자, 따라합니다. 띵크. 띵크가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잇이 나왔죠. 근데 이건 속았습니다. 속은 문장이었어. 이게 감옥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적의 조건은 주어가 나오고요, 띵크가 나오고요. 자, 잇이 나왔어요.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막총 들고 옵니다. 이러거든. 니 죽여버리겠어. 이게 감옥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그랬죠. 여러분 근데 하나 주의하십시오. 알겠죠? 유사품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장이 유사품입니다. 무슨 여러분 개콘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봉숭아학상 찍습니까? 자, 이시 나왔어. 나도 웃깁니다 그죠? 이시 나왔어. 뭐가 나왔어? 이. 근데 오염 아 이걸 안 왔어.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오형식에서만 가능하다. 몇 형식? 오형식. 알겠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격 보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문장은 뒤에가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와버렸죠. 아 그러면 이건 감옥적어 아니네요. 뭡니까? 이 문장이 주어 동사의 문장이었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죠? 아 그렇죠. 오케이. 역시 황유경이 닥터유인에서 와가지고 이제 사람 됐습니다. 그죠? 아, 이제 닥터유인 대시 생략됐다 그랬는데 닥터유인이 나왔어요. 자 뭐가 생략됐다? 대시 생략돼 있는 문장입니다. 예 됐죠? 그런데 주어의 문장이 뭐다? 입비 명사된. 이것도 선생님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죠? 선생님 감옥적어는요, 아, 진짜 주어, 가짜 주어는 입비형투라고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따라, 입, 비, 명사투가 나왔네요. 그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것은 가족의 노멀 패밀리 아우팅이 뭡니까? 일반적인 가족의 외출이었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외출이었다. 자,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게 진짜 조언이에요. To go to car racing event. 어디에 가는 것이다? Car race event에. 자, 어떻게? 차 타고 막 운전해가지고 어떻게 빡치게 하고 죽어버리는 거 있죠? 참, 빗길에 막 230, 300 정도로 막 달리죠? 람보르기니 막 타면서 쫙 선생님도 한번 하고 싶어요. 막 하다가.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car racing입니다. 카 레이서가요. 아, 타이거 우즈가 더 많이 벌었군요. 타이거 우즈가 제일 많이 벌었고, 예, 골프가 제일 많이 벌어요. 골프가 제일 많이 벌고요. 여자는 아니고요, 남자요.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또 뭐, 또 나오겠습니까? 잘안 나오죠. 타이거 우즈. 이름도 좋은 것 같아요. 타이거 우드였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호랑이가 나무숲에 있었으면 더 크게 됐겠죠. 그죠? 타이거 우드, 아니, 우즈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미안합니다. 자, 자, 뭐 나왔어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찍히고 있습니다. 알겠죠? 나 망가지는 거 찍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십시오.